다음은 818번입니다. 기억번부터 볼까요? 가진급부 가처분이 집행정지라면 납부기간도 집행정지 된다. 맞죠? 따라서 가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니은번, 집행정지 효력에 반하는 가산금 부가처분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반하면 다 무효예요, 무효. 다음, 디귿번. 원고 패소되면 집행정지는 자동 실효되죠.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효라고 했죠. 그러면 집행정지가 실효되면 납부기간은 그동안 흘렀던 나머지 기간이 다시 기산돼요. 나머지 기간만 다시 기산이 됩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한 달이 남은 거죠. 다음, 1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됐다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납부 기간도 진행이 되겠죠. 납부 의무도 있고 납부 기간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가산금이 나오겠네요. 다음, 미음번. 집행정지가 실효되면 납부 기간 진행에 따른 가산금 납부 의무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장래효예요, 장래효. 따라서 이제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납부 기간 두 달이 경과하지 않은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다음, 819번. 보험보상자법 보상에서 교역직무수행과 부상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권리 발생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집니다. 820번. 자,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소를 할 때는 취소의 필요성은 취소를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따라서 행정청이 입주계약 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821번 출입국 관리법상 결혼 이민 체류 자격 신청을 했고 책임 없는 사이로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서 거부 처분했다면 왜 해당되지 않는지 스스로 행정청에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법정 보고인데 한번 정도 체크해 주세요. 822번 징계 사유인 성희롱 무죄 판결에서 그런 사정만으로 징계 사유가 부정되느냐? 자,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처벌은 서로 다르다고 했죠. 무죄가 나왔더라도 징계 사유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징계 처분할 수 있어요. 823번입니다. 관련 청구 병합에서 병합 요건은 각각의 청구가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발생 원인 등이 공통되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민소에서 보는 병합과 다르지 않아요. 다음 824번. 법원의 항고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부정하고 있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825.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 이건 된다고 했죠. 조문까지 암기해 주셔야 돼요. 44조 1항에서 23조의 집행정지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처분이 준용된다. 826번입니다. 토속 채취허가 거부처분 취소 판결 종합 문제네요. 기억번. 행정처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 요건이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다만 불명확하면 부존재하면은 원고의 불리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입증을 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자백의 대상이 아닌 거죠. 니은번. 행정소법상 직권탐지주의가 인정되느냐? 조문에 있죠. 주장하지 26조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다만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이런 직권주의 또는 직권탐지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다. 디귿번.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고 위법 판단을 위한 판단 자료는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다. 참 많이 나온 지문이네요. 다음 4번. 인근 도매 주민의 동의서 미제출의 당초 사유와 자연환경 이건 전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죠.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부정된다. 다음 미음번.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서 재거부 처분 당연히 할수 있죠. 기송유 위반이 아닙니다. 왜요? 기송유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예요. 처분시 이후의 사정에는 기송유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827. 변상금 처분의 근거를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사동은 부정됩니다. 828번 귀하 불허가에서 품행 미당정 이것도 중요한 판례예요. 사례로도 나오니까 품행 미당정 처분 사유에 불법 체류 전력을 추가한 것은 품행 미당정의 사유를 구체화시킨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례로도 나왔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829번 건축허가 거부 사유에서 도로법상 도로와 사실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 현황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거죠. 따라서 기사동이 긍정되는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까지는 기사동이 없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법률적 평가는 달라졌으나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도로 현황이라는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거죠. 830번.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상고심에서 허용되느냐?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는 사실시 변론 종결시까지예요. 사변조까지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안 됩니다. 다음, 무효확인에서는 사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사관 전제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832번. 치송의 사정 판결과 소송 비용인데요.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지만 사전 판결은 실질적 패소자는 위법한 처분을 한 피고 행정청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번, 832번의 기억번. 사전 판결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가능하지 않다. 니은번. 원고가 치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제기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죠. 디귿번, 사전 판결에서 소송 비용은 실질적 패소자인 피고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음 니은번, 사전 판결을 위법한다는 처분 시 사전 판결의 필요성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미음번, 사전 판결 시 상고 제기가 가능하냐? 가능한 자는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도 가능하지만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 행정청도 상소 제기가 가능하다. 다음 833번. 이건 앞에서 또 나온 거니까 넘어갑니다. 위법 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 시. 위법 판단의 자료는 사변조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다. 834번.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시 소급적으로 시정조치가 소멸하느냐? 취소 판결에 소급효가 인정되죠. 따라서 긍정입니다. 취소 재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835번. 시정조치 취소 판결로 위반횟수가 제외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위반 사유로 과징금에 영향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처분을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836번. 불가정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불가정이 발생했다면 처분 변경 신청권 자체는 부정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837번. 법원은 재량행위 과징금에 관한 일부 취소 판결을 할수 없죠.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취소 재결이 가능하다. 이게 올해 시험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복수 운전면허 취소 철회 원칙은 원칙적으로 별개 원칙이에요. 다만 면허가 공통되거나 사람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면 함께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때 사례로 출제가 됐죠. 이종 소형,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 면허라고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이종 소형으로만 운전이 가능한 할리데이비슨 같은 그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한 운전 가능한 이륜 자동차를 절취했을 때는 이종 소형, 즉그 이륜 자동차를 몰수 있는 면허만 취소하면 돼요. 따라서 이종 소형만 취소하면 됩니다. 일종 면허까지 취소하면 부당결부 금전취 위반이 되는 것이죠. 다음 840번입니다. 교원소청위원회 소청결정에 관한 사례 문제, 기업번입니다. 교원소청위원회 처분 사유 불인정 취소 결정 후, 자, 교원소청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하면서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재결,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이 돼. 그렇지만 일부만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원처분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결론은 교원소청 결정과 동일해. 이런 경우에도요,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되기 때문에 적정한 징계 처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청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취소를 해줘야 적정한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최상판에 있었는데 시험으로 냈네요. 처분 후 법령 개정 시 개정법에 따른 자, 여기 보세요. 기속유예 시적 범위는 처분 시기 때문에 처분 시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법에는 기속유예 미치지 않고 따라서 개정법에 따른 제거법 처분은 기속유예 위반이 아닙니다. 기속유예 위반이 부정되죠. 다음 842번입니다.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면 기속유예 객관적 범위를 일탈하죠. 따라서 기속력 저촉 안 된다. 기속유예 위반이 아닌 것이죠. 아예 기속유예 미치지 않으니까. 자, 원심 판단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해요. 그래서 상고 기각이 됐다면
이때 기속력이 판결이 취지란 원심에서는 정당한 결론이겠고 상고심에서는 대신 이 위법은 위법하니까 이유에 관해서는 상고심의 이유가 되겠죠. 상고심의 이유, 원심의 결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다음 844번입니다.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로 확정되면 무사간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죠. 무사간 전체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속력으로서 제처분 의무는 준용된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845번. 행정소법 34조 간접강제 관할 법원은 조문에 보면 1심으로 되어 있어요. 항소심이 아닙니다.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간접강제는 1심 법원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846번. 간접강제 결정 효과의 주관적 범위는 피고 행정청 그리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즉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까지 미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조문 문제입니다. 846번은 조문 문제예요. 847번.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 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했다면 배상금 취소하면 안 된다는 판례. 이것도 자주 나왔죠. 848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무효확인, 부작위,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이 됩니다. 다만 이런 기속력이 당사자 소송에 준용될 때는 30조 2항만 준용되고 2항은 준용되지 않아요. 다음 849번. 취소의 기각 판결 처분은 적법이죠. 무효확인 소송에 기판이 미친다. 그 역은 안 미친다.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사전 판결의 판결서의 기재 방식은 주문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된다. 왜? 기판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음 851번. 피고 행정청에 승계 행정청이 없으면 사무 귀속 주체 소송이 종료되느냐? 부정. 사무 귀속 주체인 행정 주체가 피고 적격을 승계하는 거죠. 다음 852번. 5천만 원 시설비를 회수할 수 없어 생계 위험이 있다. 이 5천만 원 정도는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으로 보지 않아요. 생계 위협이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다 핑계 댈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정지 부정된다. 다음 853번. 중대한 경영상 위기는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긍정할 때 판례가 쓰는 키워드입니다. 다음 854번. 집행정지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거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공공복리는 구체적 개별적 공익을 의미한다. 일반적 추상적 공익이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 공익이어야 된다. 855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규모가 현저할 것은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답안지에 써도 좋고요. 856번. 집행정지에서는 처분 자체의 위법적 법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건 본안 판단의 문제이고, 집행정지에서는 집행정지 요건만을 판단한다.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857번. 취소동의 민사소송법상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실공방 각하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소법이 준용될 수 있죠. 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 858번. 자, 심리에 관한 종합사례네요. 기업번. 제출된 소송 자료로 합리 의심이 가능해도 주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리 판단을 안할수 있느냐? 이럴 때 성명권을 행사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심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항고 소송은요. 행정 통제적 기능도 있어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주간 소송이 주된 목적이지만 행정 통제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이 필요해서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가 26조에서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는 이런 적극적 성명권은 민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소극적 성명만 인정됩니다.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거나 제출을 권유하는 이런 적극적 성명권은 행정소송법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니은번이었죠? 다음 디읍번. 피고가 저번에 적법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입증을 했다면 이제 입증 책임은 전환되는 거죠. 따라서 원고가 상반된 그런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니을번. 항고성의 정심 절차라고 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859번 종합 사례네요. 기억번. 중선관위에서 사회당 등록 취소는 법령이 아니라 이 등록 취소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서 긍정된다고 했습니다. 니은번. 대법원의 제항고 기각에 관해서 그 대상을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수 없죠. 재판소원 금지 원칙을 기억하십니다.
대법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그 원행정 처분은 과소 처분의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죠. 예외적으로 긍정될 때는 판결 자체가 취소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음 1번 국가인권위의 각하 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처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를 먼저 제기해야 되는 거죠. 특히 피해자의 진정을 제기했을 때 진정 제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각하 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헌법과 통합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다음 860번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관련된 종합 사례입니다. 기업번 점용 사용 허가는 특허라고 했죠. 특허 재량. 다음 니은번 허가 기간의 사업 성질상 부당이 짧으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도 기간 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허가 조건의 기한은 만료 전 신청을 하면 갱신 신청이 돼요. 갱신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대급번. 피해 의료 측의 인근 주민이 점유 허가를 다툴 원고적 격 인정되겠죠. 인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불가정이 발생한 원상 회복 명령, 자기 하명이죠. 불가정력이 발생했더라도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 또는 직권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불가정력의 효력을 받는 수범자는 처분의 상대방뿐이죠. 다음 미음번입니다. 불가정력이 발생한 처분의 기초인 사실관계 법률과 확정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불가정력은 쟁송기간이 도과됐을 때 행정쟁송만 못하게 만드는 효력입니다.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배상 제기도 가능한 거예요. 861번 국가인권위의 진정, 피해자의 진정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항고 쟁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앞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진정 관련해서는 이건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구제조치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리고 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다음 862번입니다. 필요적 전치, 무역인 소송이 당연히 무역인 소송에도 적용되느냐? 무사간 전제죠. 무사간 전제에서 전이 전치주의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공식이죠. 무사간 전제. 자, 자, 다음은 4편 개별 행정작용법 강론이죠. 제1장 행정조직법입니다. 863번. 대리행정청이 대리관계 현명이 없었다면 대리관계 현명이 없으면 결국 처분 명의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64번 내부위임의 경우에 처분 명의자는 위임청이 되는 거죠. 위임청이 명의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865번 내부위임 받은 자의 피고적격은 내부위임 받으면 위임청이 명의로 처분하고 피고도 위임청이 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에는 내부위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이때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수임 기간 그리고 위법성 정도는 당연무효다. 무근한자의 처분이니까. 다음 정결 규정은 내부위임을 의미해요. 전적인 결정 권한을 내부적으로 주는 거. 정결 규정을 위반했지만 행정원의 법정주의에 따라서 처분권자의 명의로 처분했다면 무효는 아니겠죠.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다음 867번입니다.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에 의해서 건축 불허가 처분이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다음 기업번. 신청 후 처분 전 법령이 개정됐다면 처분 당시에 개정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니은번.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는 내부행위에 불과해요. 따라서 건축 부동의 자체가 취소의 대상인 처분은 아닙니다. 내부행위에 불과한 거죠. 다음 디귿번.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동의에서 건축 부동의 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에요. 소방사정의 건축 부동의 처분 자체를 부동의 자체를 처분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부동의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죠. 다음 1번. 소방사정의 건축 부동의가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보완 요구 없이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됩니다. 보완이 가능하나 보완 요구 없이 불허가 처분했다면 위법해진다. 다음 868번입니다. 권한의 위임에 법적근거가 필요하냐? 그냥 위임이라고 써 있으면 대외적 위임이에요. 대외적 위임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관한 법정주의를 변경시키는 거죠. 다만 내부 위임은 필요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권한의 위임 재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 정보질법 6조 1항과 위임위탁 규정 3조 4조. 이건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870번. 행정관의 내부 임의의 경우 대적 처분 명의자는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위임청이 되고 그리고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871번. 법률의 근거 없이도 내부 임은 가능하다고 했죠. 긍정. 다음 872번. 내부 임의의 경우 수임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한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무관한자의 처분이죠. 피고는 수임 기간 즉 처분 명의자가 된다. 783번입니다. 기업범. 위임위탁의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취소 정지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건 조문 문제네요. 니은범. 민간위탁. 민간위탁 기관의 감사 및 임종원 문책 요구가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법조문 문제네요. 대급원. 행정권한의 위임 재임에 일반적 근거 규정이 있느냐? 앞에서 있다고 봤죠. 다음 니은범. 국가기관의 기관의 임사무를 재임하는 경우에 법령상 위임 방식은 규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단체장의 규칙. 조례로 하면 위법하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미음번. 이것도 무효사회로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폐기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위법이 있는 경우 즉 군수나 주민의 대표의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죠. 이런 자들이 이런 위원회에서 폐기물 입지 결정을 하면 위법성 정도는 무효라고 했어요. 중대한 절차인 거죠. 비읍. 정결 규정이 위반했지만 처분권적 명의로 했다 하면 대적 처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다음 874번. 위임위탁 규정 4조의 위임위탁 규정 4조는 일반적 위임근거 규정이죠. 재임 방식은 위임기간 장애 승인과 규칙으로 해야 된다. 규칙이 중요해요. 조례를 하면 위법합니다. 자,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한 소유 금면은 국가가 다 전액 부담을 해야 되겠죠. 875번은 국가 전부 교부해야 된다. 지방재정법 22조 2에 있어요. 2항에. 876번. 기관임 사무에 관한 처분은 기관임 사무에 대한 처분 1년 도과 후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업법 볼까요? 무효 확인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민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와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니은법. 무효 확인 소송 계속 중 취소 소송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냐? 자, 앞에서 말했지만요. 무역인 소송 계속 중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때 이 무역인 소송이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안에서 보면 제소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무역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때 이미 제소 기간이 도과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자인 무확인 소송이 제소기간 내려면 취소소송, 예비적 병합 때는 취소송도 적법한 걸로 봐준다고 했죠. 사안은 이미 도과가 됐기 때문에 취소송을 예비적 병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무확인 소송 심리 결과 취소 사유라면 법원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논리적 전제는 뭐다? 무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되고 난 이후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 그냥 기각 판결입니다.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이죠. 다음 877번. 법령상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 사유.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 사유입니다. 그리고 협의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의는 구속력이 있다. 동의나 부동의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십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제도보장이죠.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어요. 법률로서. 879번. 지자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시키는 것도 헌법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층구조 단층구조는 그거는 입법재량의 문제고 본질적 사항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음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귀속 분쟁에 관한 권한쟁의 대상이냐? 아니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권한쟁의로 헌재의 관장사항이 아니에요. 881번입니다. 세만금 방조제 매립지 귀속과 관련해서 종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 기준의 행정권행은 자 관습법은 여루적 지위에 있죠.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게 판례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습법이 있었더라도 성문법을 개정해서 재정 또는 개정해서 관습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882번입니다.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경계는 종전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해산 경계선 넘는 조업 행위가 위법하냐? 위법하다. 긍정. 방금 봤던 것처럼 관습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명칭, 구역 변경은 법률로 해야 되죠. 패치 분합은. 다만 경계나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이건 다 조문 문제네요. 884번. 지자체의 명칭 구역 변경 법률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구했다면 굳이 대의기관의 의견 청취는 필요 없어지겠죠. 다음 885번입니다. 매립지 관련해서 행안부 결정인데 기업법. 매립지에 속할 지자체 결정에 대한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어요. 이건 조문 문제입니다. 행안부 장관이다. 니은번.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귀속결정 대상이 아니에요. 지자체 결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다음 디귿번입니다. 매립지 결정 시 반드시 관계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 헷갈리는 건 다 체크해 놓으세요. 1번 매립지 결정에 대해서 재보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주체는 단체장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다음 2번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결정이 계획재량으로서 형량면역이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는 거죠. 다음 886번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영조 체류 자격치도 그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 887번 지자체의 패치분합 등 국가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독자적 주민투표 부의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들어와야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 888번 주민투표 방식은 찬반 또는 둘 중 하나 이런 선택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단체장의 주민투표 부의할지 말지는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해서는 좀 다른 거죠. 그거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내용은 주민투표 부여할지 여부는 재량이다. 다음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잖아요.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놔야겠죠. 891번 혁신도시 입지선정 업무 성질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위임 사무에 관해서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 위임 사무는 기관의 위임 사무는 국가 등의 사무가 되니까요. 특히 혁신도시 입지선정 업무 기관의 위임 사무고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미군부대 따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891번 법정 모구 문제네요. 892번입니다. 조례 개폐 청구의 제외 대상 이건 법에 있어요. 위법한 사항 지방세 등과 관련된 거,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또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한 내용. 자, 하나 틀리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해 주세요. 다음 893번.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조례 개폐 청구가 인정되느냐?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 다음 894번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리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내 의결해야 된다. 의회가 이제 담당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890번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니까 자치사무,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 다 포함되는 거예요. 896번입니다. 주민소득의 대상인 공금지출사항은 공금지출의 원인행위에 한정되어 있어요. 선행위까지는 주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97번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와 관련이 있으면 되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알아둬요. 따라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기사등으로 판단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파상된 후속행위로도 관련이 있는 걸로 봐준다는 거. 이건 중요한 질문이니까 알아두세요. 898번은 불가정이 발생한 도로점유허가는 불가정이 발생했으면 행정쟁송으로 행정심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주민소송은 가능합니다.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죠. 불가정이요 처분의 상대방이 미치는 효력이잖아요. 처분의 상대방. 그렇지만 주민소송은요. 그러한 주관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객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899번입니다. 지출 원인인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서 비용 지출이 있죠. 선행행위인 도로 확장 공사 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 이런 것들은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죠.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비용 지출 원인 행위에 한정된다는 거. 다음 900번 이행강제금도 주민소송의 대상입니다.
901번 도로 조명 허가, 영구적 형태의 도로 조명 허가도 주민 소송의 대상이죠. 둘 다 타 시험에서는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다음 902번 주민 소송은 객관 소송이죠.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들끼리 소취와 화해 청구 폭이 있나? 이런 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부정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903번 주민 소송은 객관 소송입니다. 객관적 법질서 소홀을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객관 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 소송은 소송은 다 적법성 통제라고 보시면 돼요.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거니까. 904번 주민감사청과 모든 사항이 주민소송의 대상이냐? 그건 아니죠. 주민감사 청구한 사항 중 재무회계와 관련된 것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거친 다음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 전취주의를 취합니다. 그리고 원고적 격의서도 주민감사 청구한 바로 그 주민이어야 돼요. 재무회계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905번 자 공금의 부가징수의 혜택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공금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가징수를 결례한 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음 906번입니다. 주민소송 계속 중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일단 소송 절차는 중단되는 걸로 법이 규정돼 있어요. 법 규정의 문제니까 일단 법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907번 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판결로 곧바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좀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